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의 묘, 산소 문제입니다. 묘지가 있어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화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면 일본처럼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납골당이나 또는 납골묘를 만들어서 모시죠. 그런데 납골묘를 너무 아무데나 흉지에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어느 문중에 납골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을 모셨더군요. 여기도 경기도 어디에 있는 어느 문중 납골묘입니다.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시고 비석만 쭉 세워놨는데 한 30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군요. 여기는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납골묘입니다. 이 자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산이 이렇게 둘러싸인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 납골묘를 만들었는데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저기 저 납골면은 하나의 못 쓰는 데다 갖다 설치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 이 자리는 아주 천하의 못 쓰는 자리에다 납골면을. 아. 이런 데는 털이 아예 하나도 없어. 여기 땅벌집이 있고. 이거는 샘 파는 자리에다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혀 혈이 없죠. 혈은커녕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샘을 파야 되는 그런 물이 모여지는 합수 지점입니다. 거기다 납골당을 설치를 했더군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 계곡이죠. 계곡에 납골묘를 만들어서 모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사형의 이혈 옆에 내려온 계곡에 만들어진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를 바로 수류흉지라고 합니다. 물이 땅 밑으로 흘러가는 흉한 땅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는 어느 문중 납골묘입니다. 쭉 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계곡입니다. 계곡 한쪽. 그래서 여긴 혈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촛대속도 이렇게 기울었죠. 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새로 한 지 그런데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여기는 혈이 없고 저 위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 사이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혈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혈이 전혀 없죠. 이렇게 산 계곡 어귀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이 산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물이 흘러나가는 이 자리에다가 이 묘지를 조성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죠. 세운 지도 얼마 안 된 망주석인데 이런 데는 여러분 땅 밑으로 위에는 그대로 있지만 토사가 계속 쓸려 나갑니다. 이른바 도시혈이라고 그래서 위에 봉분은 있는데 나중에 이장이나 또는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묘를 개장을 하면 시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봉분은 있는데 밑에 흙이 서서히 수십 년 동안 흘러서 밑으로 또는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는 이렇게 망주석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긴 충청도인데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나가는데 개울 옆에다가 흙을 보서 이렇게 만든 걸 알 수가 있죠. 화장을 해서 모시는 낙골묘라 그래서 아무 자리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그냥 흙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땅속에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